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공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인분들이 생활용접을 할 때 전류값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업로드한 영상들에는 전류값을 어느 정도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작업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전류값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요즘 유통되고 있는 용접기들 중에는 전류 미터기가 달려 있다고 해도 표시되는 전류값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시 전류는 90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아주 낮은 전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류값을 얼마로 놓고 해라라고 하게 되면 그 전류값이 맞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요즘은 전류값을 말씀드리지 않고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팁을 전달해 드린다고 해도 전류값이 맞지 않으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동영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전류값과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근사치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선 준비할 것은 2.6파이 용접봉과 1.4T 각바이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준비를 해야 제가 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선 전류값을 90 정도에 맞춰서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점용접을 했고요. 반대쪽에는 전류를 낮춰서 풀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점 용접으로 용접을 한 것이고요. 이쪽이 풀 용접으로 용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 잘 안 되긴 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잘 안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용접이 됐습니다.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류값이 낮아지게 되면 이 식어있는 상태의 모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용입이 잘 안 돼서 용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좀 높은 전류값으로 점 용접으로 끊어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제가 90 정도에 맞는 점 용접을 한 90 정도에 맞는 전류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것을 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우선 스크래치판에 한번 쭉 긁어서 스타트를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선 이 홀더 머리를 각바이프에 갖다 대고 이렇게 붙여서 용접을 시작을 할 겁니다. 원래 아크 용접은 진행 각도와 작업 각도, 또 모재와 용접봉의 간격, 작업자의 손 움직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모재에 눕혀서 용접을 시작을 하게 되면 손의 움직임도 없고요. 작업 각도, 진행 각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전류값을 근사치로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접기는 고주파 스타트 기능을 없애고 일반 용접기 모드로 놓고 용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4T 각바이프에 구멍이 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반복해서 몇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전류값 90 정도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멍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각발뼈에 구멍이 나는지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할 때마다 똑같은 시간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평균 값이 느껴질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아크 영접 관련한 영상에서 전륙각 90이라고 했던 것이 이 정도 세기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전류 미터기와 실제가 다른 용접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좀 전에 풀 용접을 했던 그 전류값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의 전류값으로는 1.4T 각발뼈에 완전히 누여서 용접을 진행을 할 때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비드가 쌓이고요. 구멍이 난 것은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50을 놓고 용접을 하면 더 쉽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50을 놓으면 스타트가 안 돼서 연습 자체가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80에서 90 정도의 전류값으로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크 용접은 처음에 약하게 뭐 천천히 시작을 해서 점점 전류 세기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아, 처음에는 그래도 스타트가 좀 용이한 최소 전류값을 찾아놓고 연습을 한 후에 전류값을 낮은 전류값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반대로 전류값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한 110 정도로 올려볼게요. 한 이 정도가 되면 한 110 정도가 됩니다. 좀 전에 90으로 한 것보다 훨씬 빨리 구멍이 나죠. 네, 이 정도가 되면 뭐 이렇게 1.4T 각발뼈는 용접을 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올려볼게요. 이 정도가 되면 한 130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전류값이 올라가면 부담이 갈 정도로 세지죠. 네, 오늘은 전류값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얇은 각발뼈에 테크 용접을 하려면 80에서 90 정도의 전류값으로 하게 되는데 용접기의 전류미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철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